종합주의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일 11시입니다. 이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열리게 되었습니다. 열흘 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돈은 주로 한국이 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의 방점을 두고 한국에 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을 일종의 봉으로 삼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관례, 국제 간의 관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자초한 면이 있죠. 대학관 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 김영철과 만나서 김영철이 가져온 편지를 김정은의 편지를 접수한 다음에 그걸 읽지 않는 상태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회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하면서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과는 상당히 달라진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미북 회담은 하나의 절차다.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매우 긍정적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덧 회담을 한 번으로 끝내겠다. 일괄 타결하겠다. 북한과 계속 협상하면은 오바마 부시처럼 말려든다. 이런 태도에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번 회담은 시작일 뿐이다. 계속 앞으로 협상하겠다.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담 몇 번에 관계가 좋아진다고 판단을 한다니까 참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사람들이 참 슬프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몇번 만남에 의해서 테러 집단이고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규정된 북한이 달라질 게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어서 북한은 경제 성장을 원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 역시 동참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또 끌어들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미북 회담은 시작일 뿐이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잡아뗍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은 북한과의 어떤 약속보다도 더 진전된 것입니다. 이란이 핵 개발하는 것을 다 동결하고 핵 물질을 90% 이상을 해외로 반출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깬 사람이에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깬 사람이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매우 많은 국가들 간의 적대감과 갈등, 그리고 증오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 번에 끝낼 수는 없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은 내가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는데 나는 회담을 취소한 게 아니다. 북한의 매우 강력한 성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취소한 게 아니랍니다. 그냥 강경한 성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취소한다고 했는데 취소가 아니다.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다. 김정은과 만나는 6월 12일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공적일 이유가 없는 게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선언을 했고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회담을 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폼페오 김명철 예비회담에서 김명철이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회담하기 전에 이미 성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김명철과 무슨 대화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 6월 12일에 회담을 하더라도 무엇에 서명할 계획은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에 서명할 계획은 없다. 그러면은 회담해가지고 합의문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김 위원장에게 시간을 가지라. 일을 빨리 진행할 수도 느리게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가지라니. 그럼 시간을 가지고 계속 핵 개발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미국에는 매우 강력한 제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압박이란 말은 쓰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 중에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 우리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한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은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물 건너간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제재를 계속한다. 그러나 회담 중에는 안 한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맡게 될 것이다. 이러면 제재가 안 되는 거죠. 제재하고 싶은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끊는 겁니다. 제재의 90%는 중국이 한 겁니다. 이런 트럼프 이야기를 듣고 중국에 누가 우방국인 북한의 욕을 먹으면서 북한에 제재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미북 회담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면서 뭐 70년이나 되지 않았느냐?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뭘 의미하는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지금까지 이 북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 이야기를 들으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매우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부하들이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하면은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북핵 문제에 관한 용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어렴풋이 알고 그냥 정치쇼 하듯이 다루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인 것으로 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늘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선 전쟁 책임 문제 그리고 6만 명의 불법 억류 구금포로 보내주는 문제
강제 수용소를 철폐를 해야 그게 평화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화협정 종전선언 쪽으로 가면은 조한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매우 약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문제 이런 것은 북한과 절대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6.25가 남침이었다는 사실. 전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사실. 등등을 다 도외시한. 더구나 미군 5만 4천 명이 여기서 죽었는데 그 피값이 한 사람의 정치 쇼에서 허영심에 의해서 무효로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도덕적 문제, 그런 것이 전혀 결여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전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 체제를 어떻게 미국이 확실하게 안전하게 해줍니까? 북한 체제의 위기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옵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 미군을 보내서 대신 진압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또 북한 체제 안정이라는 말은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북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 미국이 3대 세습 독재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미군을 보내서 그런 북한 주민을 탄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무런 도덕적 기준 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맨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입니다. 말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국을 봉으로 삼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합니까? 돈은 한국이 되라. 일본도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일본도 되라. 북한은 훌륭한 국가가 될 잠재력이 있다.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북한이 개혁할 수 있다. 이건 거의 막말 수준입니다. 김정은이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개혁 개방할 수 있습니까? 3대 세습 체제가 있는데. 훌륭한 국가가 될 잠재력이 있다? 그것은 김정은 체제가 사라져야죠. 김정은 체제, 독재에 반대한다는 이 인권의 원칙이 다 실종되고, 돈 문제, 근산회담 한번 하겠다는 그런 욕심밖에 드러나지 않는, 아주 이게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참 비극입니다. 비극적 이야기입니다. 또 이게 치명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명철에게 대화가 끝나지 않는 한 대화 국면이 끝나지 않는 한 신규 제재는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아니, 대화는 계속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무한정 계속됩니다. 그런데 신규 제재는 대화 기간 중에 신규 제재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럼 북한이 무엇이 아쉬워서 핵을 포기합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핵을 포기합니까? 대충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째, 북한 페이스로 가버렸다는 거죠.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핵을 폐기하는 척 하면서 대화 국면을 무한정으로 끌고 가고, 그 사이에 한국을 뜯어먹고 중국으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제재는 이제 물 건너갔다. 세계 외교 사상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더구나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저는 처음 봅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입니다. 김정은과 만나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방국을 상대로 주로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방국을 상대로. 그리고 안보를 돈으로 봅니다. 돈 문제로 봅니다. 한미일 동맹을 돈의 문제로 보고 부담금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뭐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1년여 동안 북한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취하니까 많은 기대를 걸었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들어가면서 세계가 제재에 협력해가지고 드디어 북한을 코너로 몰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거기에 구멍을 뚫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서, 정호용 특사가 만나서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겠다고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즉석에서 그러면 만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헝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그런 국면에서도 4월 20일 우리는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었다. 앞으로는 핵 보유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한다. 이제는 군축 회담에 나서겠다고 함으로써 트럼프와의 만남을 핵 보유국끼리의 군축 회담으로 성격을 규정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그럼 회담 못 한다. 앞으로 제재 계속한다. 완전히 북한의 핵 폐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던 모든 카드를 던져버렸습니다. 제재 카드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상 완전한 핵 폐기, CVID 카드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우방국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들은 돈만 대라.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할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크나큰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도 못 믿고 미국도 믿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